자, 이사준은 얼마 전까지 국무총리를 했고 지금 이제 종로구에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뛰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 사주입니다. 생일은 위키백과에 양음력을 둘 다 표시를 해놔가지고 지금 음력 12월 15일로 51년생으로 판단을 했고요. 예, 시간은 제가 임의로 가보시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자, 이 사주는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서 수왕지절이 개신기가 있는데 이 중에 신금이 투관돼 올라와가지고 격은 정제격을 씁니다. 사주 원국은 정제격인데 중간에 병격이 한번 옵니다. 이때 기토 때는 공기가 투관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는 삼관격을 씁니다. 자, 무토 때도 뭐 식신격을 쓸 수도 있는데 식신격을 쓰나 삼관격을 쓰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축월에 태어났지만 이 사주는 조우를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병화 정화는 일간 자체가 불이기 때문에 추위를 타지 않는다. 그래서 시급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조가 해결해주면 더 좋겠지만 시급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좋은 사주에 들어갑니다. 첫째, 격이 강해요. 자, 격이 두 개나 지금 투관돼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월지에 뿌리를 받고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도 강하다. 일간이 병화가 걸록에, 걸록이 아니라 양인에 가장 힘 있는 시간에 통근을 하면서 태어났다. 자, 그 다음에 용신이 이게 지금 편인이 용신인데, 이게 용신이에요. 용신도 강합니다. 진토, 그 다음에 용신도 역시 묘목에 통근하고 사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격은 성격 파격을 또 따져봐야 하는데, 자, 재격은 첫째는 정관을 용신하는데 이때는 식상이 없어야 됩니다. 정관을 쓸 때는 식상이 있으면 정관을 파극하기 때문에 정관은 재성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식상을 써서 정관을 파극하면 상관 경관이 이루어지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없이 정관을 써야 된다. 자, 두 번째는 편관도 쓸 수 있습니다. 편관을 쓸 때는 조심스러운데 첫째는 제사를 하는 경우, 이거는 일간을 보호할 때는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성격이 됩니다. 격을 떠나서 양인격을 제외하고는 제사를 하는 사주는 거의 다 성격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편관을 쓸 때 조건이 재화 떨어져 있고 비겁이 있을 때 이때는 편관을 용신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편관이 일간을 공격하는 나쁜 놈이기는 하지만 재성 입장에서 보면은 비경급제로부터 재성을 비경급제로부터 재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경급제를 누르기 때문에 재성이 온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편관을 용신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재성을 도우는 식신이나 상관도 용신한다.
이때는 식상을 쓸 때는 정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정관이 없을 거. 자, 네 번째는 인성을 용신한다. 자, 인성을 용신할 때는 재격에서 인성을 용신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일간이 자칫하면 신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약한 것을 신강하게 만들어주는 제일 좋은 것은 비경급제를 갖다 쓰는 것인데 비경급제를 갖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재성을 충격하게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비경급제를 쓰지 않고 제가 이길 수 있는 인성을 쓰므로써 일간을 도와주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성을 쓰는데 인성을 쓸 때 재와 인이 불에 서로 장애가 되지 않으면 대부귀한다고 했어요. 자, 재와 인이 떨어져 있으면, 저 붙으면 소부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소부, 그래도 부자라는 얘기죠. 그래도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천간에 식상 비급 플러스 비경급제가 있고 지지에 환살이 있을 경우 이것도 대부귀한다 그랬어요. 단지 순간들은 좀 덜해요. 이유는 뭐냐면 순간은 지지에 관살이 있을 확률이 다른 일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왜? 진술 충리가 4개나 있잖아요. 그죠? 다른 것들은 다 2개인데. 그래서 조금 수일간들은 좀 격이 떨어지는데, 나머지가 이 조건을 맞추면 아주 부자로 살아간다. 자, 여섯 번째는 일간과 합을 하는 거. 일간과 합을 하면 그냥 일간 거예요. 자, 일곱 번째는 궁극쟁제라 하더라도, 궁극쟁제라도 식상이 있거나 식신상관이 있거나 혹은 관살이 있으면 무방하다. 뭐 아주 100% 성격으로 볼 길은 좀 조금 궁극쟁제라서 좀 그렇긴 해도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에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잘 먹고 잘 산다. 사회적 역량을 발휘하고 자기가 사회적인 모든 사항들을 일구어 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재물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꼭 이 재격이라서가 아니라 따라오게 돼 있다. 자, 이낙연 총리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무관사주입니다. 관이 없어. 물론 축중개수가 있긴 해요. 지장간에 있는 것은 꺼내 쓰지 않으면 없다고 봐야 돼요. 나타나지 않은 건 없는 사주다. 없는 거단 말이지. 무관사주다 이거예요. 꺼낼 때 조금 관살이 들어왔어요. 그 외에는 계속 무관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이제 관살이 들어왔네. 자, 그래서 무관사주인데도 불구하고 공직생활의 대통령은 선거직이지만 공직생활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격국이라는 것은 격이 짜임새가 잘 맞춰져 있으면 관살이 없어도 고위직이 될 수 있다. 또 재승이 없어도 아주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정재계의 특성은 사람이 굉장히 꼼꼼합니다. 정확하고 확실하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면도 있고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교과서적이고 약간의 융통성이 좀 부족한 면도 없잖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정확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이 인성도 인성이 이제 그래서 기자생활을 하게 된
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저 인성이라는 것은 예술적 재능, 문화, 음악, 미술 이런 쪽에 재능을 발휘하거든요. 이 용신이 편임을 쓰기 때문에 저기에서 기자 생활을 아주 잘했지 않았을까, 글 쓰고 하는 것, 그런 쪽에 확실하게 기자로서의 자기 능력을 구축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격에서 정재격에 여기에 인성을 용신할 때 재와 인이 불회했어요. 재성과 인성이 일관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 대부귀한다는 이 고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사주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재와 인이 붙었다는 것은 여기 신금이 있으면 여기 감목이 있다든가 서로 바로 옆에서 있는 경우를 재와 인이 붙어 있는 경우고, 이와 같이 재인 불에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 이와 같이 일관을 사이에 두고 장애가 되지 않는 이런 경우는 대부귀한다. 고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대부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울로도 거침없이 오고 있어요. 강주 제일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법대까지 갑니다. 이 거침없이 오잖아요. 지금 이게 이 상황에서 일간도 강해, 격도 강해, 용신도 강해. 이때는 상관격인데, 상관격에 재성도 용신할 수 있고 인성도 용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다 괜찮은 운으로 들어갑니다. 자, 무토 때도 이게 격은 안 바뀌는데 그냥 식신을 용신시키는, 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식상도 용신할 수 있다. 관이 없기 때문에 쭉 잘 갑니다. 병 정화는 물론 비경급적이긴 하지만 재성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비경급지 하나 등장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50세에 신대운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내리 3선을 하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재성이 강해졌다. 재성이 자기 12운성의 제왕지에 대운에서 통운을 한번 들어오면서 격이 훨씬 더 강해져 나갔기 때문에 이때 당선이 되게 됩니다. 자, 가을목 이런 시기는 결국은 이 용신이 강해지는 시기예요. 용신이 강해지는 시기라서 거침없이 오게 됩니다. 자, 68세가 들면서 그러니까 갑대운에 이 총리가 돼요. 66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갑대운에 용신이 강해졌잖아요. 용신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때 총리가 됩니다. 자, 이제 70이 넘어서면 5대운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5대운. 이 사주는 제가 3자를 왜 그려놨냐면 축월이라 사실은 대운은 자기 음력생일 기점으로 대운이 바뀌기 때문에 이 사주는 대운수를 하나 늘려서 봐야 되기 때문에 위에 3자를 원래 2대운이 맞는데 3대운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68세부터 5대운으로 들어옵니다. 5대운으로 들어와서 이 갑대운에는 총리가 되고 5대운에는 이제 국회의원, 종로구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뭐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상대가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운이면은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오화가 이 일간이 이렇게 또 신장해지는 자기 양이 들어왔어요. 자기가 가장 힘 있는 시기에 12운성의 제왕지에다가 또다시 통근을 하면서 대단히 일간이 강해지고, 재성은 재격은 일간이 강하면 갈수록 좋아요. 단 위에 재성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지지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 당선되지 않겠느냐. 더구나 경자년이에요. 경자년에 일간도 강해지고 또 재성이 또 하나 더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격과 일간이 훨씬 더 강해지는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당선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단지 이제 신자 합을 하면서 여기에 행살이 만들어지는데, 행살은 사실은 세운에서 행살은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대운에서 행살을 5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밀고 들어오면
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경자년에는 형살 때문에 좀 본인이 많이 피곤해 할 수는 있겠다. 이 생각은 제가 해봅니다. 자, 그럼 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계사대운에는 정관이 또 들어와요. 정관이. 정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나? 여기 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정관이 들어오니까 이때도 좋은 운으로 흘러갑니다. 좋은 운으로 흘러간다. 자, 사대운에는 또 일간이 또 근력이 들어와요. 강해집니다. 자, 이낙연 총리의 이제 임진년을 넘어가면은 임수가 들어오면서 이때는 좋지 않다. 이때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좋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때는 편관이 들어와요. 편관이 들어오면 재생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82살까지는 이 사주는 어릴 때부터 거침없이 흘러가는 그런 사주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종로에 누가 나오느냐가 결정이 되면, 상대편 사주를 좀 더 확실한 사주가 있다면, 사주를 알 수가 있다면,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종로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저는 아주 높은, 확률적으로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